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A1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등록 관리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테이블 중에서 회원 접수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강사명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다음 강좌명, 그다음 회원명, 그다음에 수강료, 수강 변경, 그다음에 강좌 요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강사명, 강좌명, 회원명, 수강료, 수강 변경, 강좌 요일.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조건에서 첫 번째 강사명이 김호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습니까? 김호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호빈이거나, 그러면 또는이라고 선택하시고요. 같습니까? 김유나를 선택합니다. 김호빈 또는 김유나라는 조건을 주셨고요. 다음 수강 변경에 오셔서요. 같습니까? 0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정렬 순서에 오셔서 강사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강좌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세 번째, 회원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첫 번째 순서로 먼저 정렬하시고 같은 데이터가 있다면 두 번째, 이제 다시 또세 번째 데이터 순으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마침 한번 누릅니다. 저희는 표 형태로 A1셀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전에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문제에서 수식이 없다면 왼쪽에 있는 필드명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제 추출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강사명을 먼저 선택하고 D3을 선택하고 조건이 있는 표 2에다가 J3에다 컨트롤 V 하고요. 강사명이 조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현지. 마찬가지로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수강 변경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 변경,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뭐뭐 이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을 다르게 할까요? 다음, 수강 변경이 1이고 강좌 요일이 화 또는 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는 따로 제공하지 않았지만 화 또는 목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임의로 조건이라는 필드명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강 변경이 1이고라 되어 있으니까 바로 옆에다가 요일이 화 또는 목입니까? 오화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강좌 요일이 있는 이 5셀을 선택하고 그 데이터가 화라고 입력하고 또는 이 갓셀에 있는 데이터가 또는 목과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십니다. 네, 조건을 다 작성해 놓으셨다면 이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입니다. 강사명, 그 다음에 강좌명, 컨트롤 C를 먼저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강좌명, 그 다음에 강좌 요일, 그 다음에 회원명, 그 다음에 수강료, 수강료 변경 순서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순서대로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다 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선택합니다. B3부터 H3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라고 J3부터 L5셀을 선택하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 오셔서 복사 위치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필드명만 선택합니다.
제21부터 51까지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표 3의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문제 봤더니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서 작업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꼭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B4부터 I32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거고요. 조건은 강좌 요일이 2일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거나이기 때문에 오화람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수일과 변경일 사이의 차이가 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서를 등호로 입력하시고 함수에서 문제에서 OR과 LEN과 DAYS 360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OR함수 먼저 입력하시고요. 강좌 요일이 2일 이상입니까? 랜 함수를 통해서 글자 수를 셉니다. 강좌 요일이 있는 이 자세를 선택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으니까 F4 누르셔서요. $24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주시고 두 번째 접수일과 변경일 사이의 차이가 5보다 5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 DAYS 360을 넣습니다. 가로 열고 그 다음 첫 번째는 접수일, 쉼표, 변경일, 쉼표. 근데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접수일을 선택할 때 절대 참조된 거를 F4 누르셔서 $I4로 바꿔주시고 쉼표, 변경일도 H4를 선택하되 F4 누르셔서 $H4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데이즈360의 함수의 계산 방법에서 논리값을 false 또는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략하셔도 되고요. 끝에다가 false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즈360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예, 그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다음 오화람수 가로 닫으시고요. 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글꼴 스택을 파랑, 그 다음 글꼴 스타일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색깔이 오셔서 파랑 서식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선택하시고요. 범위를 B3부터 H38까지만 선택하시고요.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 인쇄했을 때마다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여백을 설정하기 위해서요.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하시고 여백 탭에 오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 하단에 아래쪽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넣기 위해서 우리 머리글 바닥글 편집에 바닥글 편집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구역에다가 현재라는 글자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한 칸 띄우시고 페이지 번호 넣고 그 다음에 페이지라고 한글로 입력하시고요. 다시 슬래시 총까지 입력한 다음 전체 페이지 수를 클릭하시고 끝에다가 페이지라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 1페이지 중 1페이지 총 전체 페이지라고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텍스트는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삼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바닥글은 닫으시고요. 시트에 오셔서 반복할 행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
삼행을 매번 인쇄했을 때이 페이지, 3페이지에 제목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매 페이지마다 삼행의 데이터가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라고 3을 선택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요. 다행히 한 페이지밖에 내용이 아니네요. 한 페이지, 이게 전체 현재 페이지 1페이지 중, 그다음에 총 1페이지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내용이 더 많다면 3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 뭐 2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범위 인쇄 영역 설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인쇄 영역 설정했고요.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한 페이지로 인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1 영역에서요. 연이율과 수령기간과 월 수령액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if와 pv와 round 함수 모두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현재 가치가 1500만 원 이상이면 한도 금액 초과라고 표시하고요. 미만이면 현재 가치를 표시하되 반올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가치를 값을 구해놓고 그 다음 조건을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V 함수부터 가도록 하겠는데요. 수식 탭에 가시면 재무란 함수가 있고요. 재무에 가셨을 때 함수에 PV의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첫 번째 레이트는 기간별 이자율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자율이 있는 연이율 C3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연이율의 위치는 현재 C3셀에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만 항상 고정된 셀을 참조할 수 있고요. 연 5%입니다. 나누기 12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기간입니다. 기간도 C4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C4셀을 참조하겠습니다라고 F4 눌러서 절제 참조해 주시고요.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은 12개월이죠. 곱하기 12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셔서 PMT는 각 기간에 대한 지급액으로서 투자 기간 중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각 기간마다 네, 그래서 C5셀 PMT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C5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오셔서는 미래 가치는 생략하실 거고요. 그 다음 네 마지막이에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V 함수의 지불 시점은 기말로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 초에 지급 시에는 1로 설정하고 주기 말에 지급할 땐 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가치가 구해져 있는데 이 값이 1500만 원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맨 앞에 equal 다음에다가 if 만약에 조금 전에 현재 가치를 PV 함수 통해서 구하셨는데요. 그 값이 1500만 원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우리는 큰따옴표 묶어서 한도 금액 초과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구해놓은 값을요, 반올림해서 표시한대요. 그래서 라운드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올림 할 거니까 라운드 입력하신 다음에, PV를 통해서 구한 수식을 다시 한번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라운드 함수 안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조금, 라운드 함수 안에 숫자는 들어갔죠. PV 함수를 통해서 현재 가치가 들어갔고요. 쉼표, 하는데, 100단위에서 반올림해서 1000단위로 표시한대요. 1, 10, 100, 마이너스 3이라고 하죠.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 탔고요. 라운드에 대한 가로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1500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한도 금액 초과라고 나올 거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반올림해서 1000원 단위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 살펴보셨고 두 번째입니다.
구분과 강좌 요일을 이용해서, 구분과 강좌 요일을 이용해서 표 3인가요? 표 3이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가서 어린이와 성인, 화요일과 목요일에 해당한 강좌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썸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M10에다가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고 equal sum이라고 입력합니다.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시면 조건들만 두 개 만족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곱해가지고 그 값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린인지 성인인지 구분해 가서 B12부터 데이터가 있는 B38까지 선택합니다.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작성해서 아래로 옆으로 복사하더라도 현재 범위 정한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L12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되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F4를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 다시 한번 누르시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강의 요일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데이터가 화요일과 같습니까? 라고 M11과 같습니까? 비교하되 F4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F4 누르셔서 10일 행을 고정시킵니다. 가로 닫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이 곱하기 역할이 뭐냐면 AND 역할입니다. 둘다 만족할 때만 숫자 출입값이 나와서 1 곱하면 뭐가 나오죠? 1. 그래서 1 값이 나온 것들을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 오른쪽에도 수식을 복사하시면 목요일에 해당한 어린이와 성인까지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표 2에서요. 표 2가 아래쪽에 있죠. 구분과 그 다음에 강의 요일과 이용해서 표 3 영역에다가 표 3, 아, 제가 2번, 두 번째 문제를 보고 있었네. 세 번째 문제 다시 볼게요. 강사명과 그 다음에 등록, 그 다음 강사료를 이용해서요. 표 4에다가요. 강사명별 강사료의 평균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커서를 M20에 갖다 놓으실 거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그래서 equal average 평균을 구할 겁니다. average 함수 입력하시고요. if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 입력하실 때 첫 번째 조건은 강사명이 같아야 되겠죠. 강사명의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D12부터 쭉 D38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바로 왼쪽에 있는 강사명과 같습니까? L20과 같습니까? 라고 지정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강사명별로 등록일이 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하셔갖고 AND 역할을 나열하셔도 되고요. 또는 if 한 번을 더 사용하셔가지고요. 위쪽에 등록에 가서 G12부터 G38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 그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크다 같다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강사료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강사료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 한 번, 두 번 닫아주시고요. 예, 그 다음 average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if를 한번 사용하신다면 여기에다가 가로로 묶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if를 한 번만 사용해서 구하신다면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가로로 묶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가로 하나만 지워주시면 되겠죠? if로 한번 사용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Ctrl Shift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표 5에다가 값을 구하실 거고요. 강좌 명가 그다음에 등록을 이용해서 조정 인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N31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조정 인원에 구하는 시계 문제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 equal 등록 도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더하려면 우선은 추가 강좌명 equal 먼저 입력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인덱스 함수부터 갈까요? 그래서 조정 인원은 등록 플러스 추가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2에 등록이 8이고 표 5에 추가 등록이 2이면 조정 인원은 10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요. 각각의 강좌명에 해당된 등록 인원을 찾아가지고 추가 등록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등록을 찾기 위해서 인덱스 함수 입력하시고요. 우리가 찾을 데이터는 등록에 가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G12부터 아래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가 배열, 범위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행의 위치를 구하는데 행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ATCH라고 입력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파티 요리에 해당한 데이터의 등록 자료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티 요리가 있는 L31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파티 요리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강좌명에 가서 파티 요리의 위치를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C12부터 C38에 가서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쑥 가가지고요. 이쪽에 파티 요리가 몇 번째 있습니다라는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신 거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요. 파티 요리가 등록에 몇명 했냐면, 파티 요리가 등록이 8명 했습니다. 또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나요? 한번 쭉 내려봤을 때, 플루트하고 뜨개방 한번 볼까요? 플루트하고 뜨개방에 10명, 그 다음 플루트는 5명. 그래서 50의 마켓 값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등록 데이터 된 값을 찾아왔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추가 등록만 더해줍니다. M31을 도해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조정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표 2에다가 접수율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또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F11을 누르셔도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에 제시된 public function, 그 다음 이름을 fn 접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은 값은 접수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은 값은 정원과 등록입니다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if 만약에요. 등록이 0이면 if 만약에 등록, 입력받은 값의 등록이 0이라면, then, 저희는 fn 접수일에다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등록 미달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등록 미달. 다음 두 번째, 등록과 정원이 같으면, else if, 등록과 정원이 같으면 then 저희는 fn 접수일에다가 등록 완료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록이 정원보다 크면 다시 else if 등록이 크다 정원보다
그렇다면, 네, 저희는 FN 접수일에다가 등록 초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S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접수일에다가 등록 나누기 정원으로 표시한대요. 등록 나누기 정원이라고 표시합니다. 이제 if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and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등록이 0이면 등록 미달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같다면 등록 완료라고 표시할 거고요. 크다면 등록 초과. 나머지 경우는 등록 나누기 정원을 나눈 값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J12셀 선택하신 다음 계산 작업에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범주 선택에서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요. FN 접수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정원, 그 다음에 등록,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접수일이 9에서 표시가 되고요. 아까 0일 때 또는 같을 때, 클때 각각 해당한 값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우리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G4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오셔서 I4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합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강좌 요일을 행 내부에다가 중 분류를 그 다음에 행 내부에 또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갑에다가요. 회원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할 거니까 드래그 하시고 수강료를 가지고 갑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네, 그 다음 현재 작성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비율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는데요. 데이터 표시 형식은 총합계 비율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서요. 문제에서 필드 하나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강료 필드를 추가해서 수강료를 한번더 갑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수강료 필드를 한번더 추가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M4에 수강료 2라고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M4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가셔서 이름을 비율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값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총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총합계 비율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비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총합계 비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 K4에 있는 회원명 필드는 개수로 계산한 후에 회원수로 이름을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K4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개수 회원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자 지정 이름을 회원수라고 수정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그 다음 수강료 필드는 L4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선택하되 셀 서식의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선택하되 천단위 구분기호가 문제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합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피벗 스타일 보통 13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통에서 13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피벗 스타일 보통 13번 선택하시면 문제 제시된 피벗 테이블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피벗 테이블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상태 표시 줄에 새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과목, 수강료,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다가 수강료부터 먼저 계산할까요? D7셀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수강료 D4 곱하기 그 다음 과목수 D5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D6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이제는 C12셀을 선택하시고요. 이퀄 입력하신 다음에 수강료 조금 전에 계산하셨던 D7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은 C12부터 J1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우리 가상분석의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행은 과목수를 얘기합니다. 과목은 D5에다가 열은 할인율을 얘기합니다. D6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라고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나 상세 표시 줄에 있는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F4부터 G6셀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도형에다가 수강료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한 도형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자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도형 채우기 가셔서 표준색에서 자주 선택하시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우리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매크로 지정 클릭하시고요. 연결하실 매크로는 과목 수강료 할인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작업에서는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이고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다가 23부터 28 영역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부터 28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추가된 합계 계열 바깥쪽에 있는 합계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 추가된 레이블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빨간색으로 바꾸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굵게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추가하셨고 값도 추가해서 서식까지 바꾸셨고요. 두 번째 차트의 첫째 조각의 각을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안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갑니다. 첫째 조각의 각을 15로 바꾸시고요. 도넛의 구멍 크기를 20으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20%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업하셨고 이제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위쪽에다가 분야별 등록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다시 분야별 등록 현황. 그래서 차트 제목 입력하셨고요. 다음 입력한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문제에서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은 글꼴 크기를 14라고 되어 있고요. 테두리에 그림자를 넣으라고 했고요. 그림자는 조금 이따 넣을게요.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하라고 했고요. 테두리 색은 실선, 그냥 자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에 갑니다.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탑키 버튼 누르시면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네 번째 범례 위치를 아래쪽에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서 아래쪽 선택하거나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에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림자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차트에 대한 다섯 가지 서식 작업하셨고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그림과 비교하셔서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우리 프로시저 작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 인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수강 인원 등록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안쪽에다가 수강 인원 등록 화면을 보여주세요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왼쪽에서 폼에 가셔서요. 수강 인원 등록 화면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 입력 선택하신 다음에 초기화 되면 COB 분류에다가 외국어 취미 컴퓨터 수능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dd 아이템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에선 with 구문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요. COB 분류 앞에다가 with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엔터. 그다음 .add 아이템. 이제부터 나열하시면 됩니다. 외국어 .add 아이템 취미 .add 아이템 컴퓨터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with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and with. 네, 초기화 작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현재 화면에서요, 수강 인원 등록 폼에서 분류가 선택이 되면, 분류를 선택하면, 외국어를 선택하면, 리스트 강좌에 L5부터 오른쪽에 데이터, L8부터 52 영역, 또 취미를 선택하면 영역이 다르게, 컴퓨터 선택하면 영역이 다르게, 이 폼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보여달라고,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위쪽 개체에 가셔서요, COB 분류를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추가해 놓으셨던 COB 분류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케이스 선택은 이제 COB 분류를 선택하면 달라지겠죠? 첫 번째 케이스가 외국어를 선택했다. 그럴 경우에 리스트 LIST 강좌에다가 로우 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L8부터 52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외국어가 아닌 취미를 선택하면 저희는 L13부터 O22까지 다시 세 번째 케이스는 컴퓨터를 선택하면 L23부터 O24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셀렉트 구문을 닫겠습니다라고 end select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작업하셨고요. 창을 한번 닫아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외국어, 두 번째 취미, 세 번째 컴퓨터 맞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이렇게 이제 분류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리스트 강제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수강 인원 입력하시면 실제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기준 셀은 B5셀이 기준이 됩니다.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바로 위에 표 1이란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2입니다. 2. 그러면 6행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플러스 얼마 하면 될까요? 위에 3개랑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에서 6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4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 안에다가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 플러스 4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분류에서 선택한 데이터는 두 번째 B열에 입력할 거니까 두 번째 열이 될 거고요. 강좌명은 이제 강좌명은 오른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오른쪽 이쪽에 참조하는 표에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잠시 창을 닫아볼게요. 내가 분류해서 선택을 했을 때 강좌명은 여기서 가져오실 겁니다. 찾아서 가져오실 건데요. 우리 열을 카운트 해야 되는데 A, B, C, D까지가 4고요. 2가 5가 되겠죠? 5, 6, 7, 8, 9, 10, 11, 12. 여기가 12입니다. 12번째 열, 13번째 열, 강좌 요일은 14번째 열. 그다음 15번째 각각 데이터 열의 위치에서 가져올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어를 선택했을 때 위치. 취미를 선택했을 때 위치. 컴퓨터를 선택했을 때 위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을 한번 띄워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요. 분류해서 외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외국어를 선택했다면 이제 외국어 안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어 초급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한다 하면 여기 안에서 리스트 강좌에 선택한 값의 위치 값은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구한 값은 무조건 첫 번째 선택하면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첫 번째 선택하면 0, 얘는 1, 2, 3, 4가 됩니다. 그럼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외국어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쭉 따라갔더니 어디 있어요? 여덟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값이 0이니까 플러스 8을 하면 외국어 선택한 값이 0 플러스 8 하니까 첫 번째 데이터구나. 만약에 두 번째 선택하면 1 더하기 8을 하니까 두 번째, 아홉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중국어 심화를 선택하면 2 더하기 8을 하니까 열 번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아, 그럼 외국어는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다시, 취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취미는 내가 첫 번째 선택하면 0이 나옵니다. 근데 0인데 취미의 첫 번째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13번째 있습니다. 플러스 13을 해야 됩니다. 분류에서 취미를 선택하고 그 다음 항목에서 선택한 값에다가 플러스 13을 해야만 취미에 해당한 데이터 두 번째 선택함 1 더하기 13하니까 14, 15, 16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오겠죠. 다시 컴퓨터를 선택했습니다. 컴퓨터에 와서 첫 번째 선택한다면 컴퓨터의 첫 번째 데이터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23에 있습니다. 그래서 0, 첫 번째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0이고요. 플러스 23을 해야만 23번째 행에 가서 컴퓨터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CMD 등록을 클릭하면,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변수는 i라고 잡는다면, range, 기준 셀이 B5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한 다음에 플러스 아까 4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sales i, 2에다가 sales 몇 번째 12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여기에 행의 위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외국어를 선택했을 때, 취미를 선택했을 때 또는 컴퓨터를 선택했을 때. 그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iRow라고 입력하고요. iRow라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if 만약에 우리가
COB 분류에서 외국어를 선택했다면, then 저희는 I로에다가 값을 리스트 아래쪽에 목록에서 뭔가를 선택하겠죠. 거기에서 첫 번째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걸 선택한다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이 0이라고 나오고, 외국어는 여덟 번째 행위, 첫 번째 행위이기 때문에 플러스 8을 합니다. 다시 else if 똑같이 좀 복사해서 온다면, 외국어가 아닌 취미를 선택한다면, 취미는 첫 번째 데이터의 위치가 13번째 있습니다. 플러스 3을 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else if 입력해도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컴퓨터라고 전제로 하면 되겠죠. 23번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 행을 넣으시고 end if로 닫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요. 두 번째. 사실 두 번째 열에는 COB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쉽게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부터 추정한다면 세 번째는 셀즈 i로 콤마 12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13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4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15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요, sales i,7은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를 넣으실 거니까요, txt 정원에 있는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value라고 넣습니다. 다음 sales i,8은 sales i,7에 있는 값 곱하기 sales i,6에 있는 값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가 강좌명, 강사명 순서대로죠. 강좌 요일, 수강료. 다시 추가 등록 인원은 폼에서 입력하실 거고요. 수강 등록 인원은 여기서 입력할 거고, 총 수강료만 수강료 곱하기 인원을 곱해가지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먼저 외국어에 3명, 첫 번째 걸 선택하고 등록 버튼 누르시고 닫기 한번 눌러보면, 네, 외국어의 첫 번째 일본어 초급 최지수 월요일 6만 원이고 3명이니까 18만 원입니다. 다시 컴퓨터를 한번 취미를 한번 선택해보고 두 번째 5명 입력하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두 번째 해당한 요술 풍선에 해당한 데이터가 찾아다가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